이론과 이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이한 게 인덕턴스 회로를 바로 옴으로 표현했습니다. 헨리로 표현 안 하고 이미 유도성 리액턴스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XC를 달아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가 되게 할 때 이 값은 얼마인가? 이거 우리 매일 풀었던 문제입니다. R이 있고 L이 있다. 여기에 가변 콘덴사를 갖다 달았어. 이 XC 값이 얼마이면 회로의 역률이 1이 되고 또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될 것이냐. 또는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되느냐. 바로 어드미턴스 Y0는 Y1 플러스 Y2 플러스 Z1 분의 1 플러스 Z2 분의 1. Z1은 R 플러스 J 오메가 1 분의 1. Z2는 용량성 리액턴스로 바로 J의 오메가 C 분의 1 정리해서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R 마이너스 J 오메가 1로 공역치하고 J 오메가 C 이 회로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허수부가 0이 돼야 공진이 됩니다. 허수부가 0을 만들 공진이 된다. 그렇다면 실수 허수를 분리하면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R 플러스 J의 허수부 이게 플러스가 나옵니다. 오메가 C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나오네요. 공역치하면 위에서 마이너스 나오죠.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오메가 L 허수부를 0 만들어라. 그러면 이건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니까 XC는 오메가 L 분의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그래서 값은 2옴이 된다. 1, 1이니까 자, 여기서 변형 문제. 변형은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이냐. 우선, 공진 시 임피던스를 찾아라. 공진 시 임피던스. 공진이 되면 허수부가 0됩니다. 그러면, 어드미턴스 Y0는 Y0는 요게 0 돼버리니까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 R가 되는데 이거의 역수니까 ZR는 Y0분의 1 공진시 어드미턴스의 역수가 공진시 임피던스가 되고 R분의 R자성 플러스 오메가자성 L자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RLC 소자식으로 바꾼다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 식에서 요게 0되면 요게 0되면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은 C분의 L이 된다. 자, 주목하세요. 이게 0 되면, 이꼴 되면, 요 값하고 요걸 위치를 바꿔보세요.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자성 L 자성이 오메가 C분의 오메가 L이 되니까 오메가 약분하면 C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R분의 CL이 돼서 CR분의 L 값이 주어집니다.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L값 얼마 주고 R값 얼마 주고 C값 얼마 줘서 공진시 임피던스를 바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기법적인 문제, 변형됐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7급 공무원인 이런 게 나왔어. 9급 공무원인 이런 게 나왔습니다. 9급에서는 R분의 오메가 L을 Q라고 두고 공진시 임피던스를 Q의 식으로 표현해라. 이건 아마 한 3년 전에 남동발전에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공진시 임피던스를 Q의 식으로 표현해라. 공진시 임피던스 ZR이 R분의 R자성 플러스 오메가자성 L자성. 이걸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럼 여기서 R을 묶어내면 R자성 오메가자성 L자성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1이 되고 그러면 얘는 R의 1 플러스 Q의 제곱의 식으로 나타나진다. 꼭 기억하셔야 될 식입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R이 있고, L이 있고, 이렇게 L이 있습니다. 여기 L1 있고, L2가 있다. V1 S가 있고, 여기에 V2 S가 있다. 포트가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가 M입니다. 그리고 이 단자가 플러스 단자고, 마이너스 단자고, 이 단자가 플러스 단자고,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덕턴스 L1, L2에 도트 표시가 있고 상호유도 결합 밑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경우 등가를 고쳐야 됩니다. 등가를 고치면 이 그림은 L1 플러스 M이고 요 그림은 L2 플러스 M이고 요 그림은 마이너스 M으로 바뀝니다. 자, 잘 보세요. 뭘 늘 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플러스에서 코일이 감겼고 나가는 쪽에 도트가 찍혔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쪽에서 코일이 감겼고 들어오는 쪽에 도트가 찍혔습니다. 이름하여 차동결합입니다. 고로 상호유도 결합회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아울러 이 값들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서 인덕턴스 L로 값을 집어넣어서 등가 회로를 다시 만들면 R1이 주어진 조건에서 유검입니다. 여기는 L1 플러스 M입니다. 그러면 L1이 얼마냐? 2고 플러스 M이 4입니다. 고로 얘가 6켈리가 됩니다. 이쪽 봅시다. L2 플러스 M입니다. L2가 얼마입니까? 6이고 플러스 M이 4예요. 10헨리가 됩니다. 상호유도 결합 회로로 되어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헨리.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기 식을 보세요. J오메가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덕턴스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회로들을 보시면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그렇다면 이제 이걸 S로 하면 요가 몇 S? 6S. 얘가 10S. 얘가 마이너스 4S. 얘가 입력. 얘가 출력.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전달함수 V1S에 대한 V2S입니다. S함수로 표현하라 했고 V1S는 6 플러스 6S 마이너스 4S 곱하기 전류 I1
다음 출력. 출력은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마이너스 4에 쌓이었습니다. I1입니다. 왜? 이 단자에서 본 게 입력인데 이 단자에서 본 출력은 여기에 지금 개방단자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만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결과 얘는 나중에 필요가 없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식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약분하고 나면 6 플러스 2S 분자는 마이너스 4S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등가 회로를 바꿀 줄 모른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문제 3번 가겠습니다.